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 어쩌? 이제 어버이날이 몇분안 남았는데 뭐 아직 글쎄요. 카네이션이라도 하나 뭐좀 챙겨 드리실 분들은 챙겨 드리시고 사실 근데 요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그냥 제 기분 탓인데 그 꽃은 오히려 꽃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꽃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막그 현차를 막 원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걸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거는 어떤 아는 동생이 그 들었던 얘긴데요. 그 아는 동생이 들은 얘긴데 카톡으로 아빠가 막 PC 견적을 보냈대요. 그 다나와에서 그 링크 깔아가지고 견적 짜서 보냈다는데, 애가 뭐 그렇게 뭐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요 한번 이제 그 가보도록 할게요. 그 오늘은 가정의 달 특집이니까, 특이한 가족들. 자, 특이한 가족들을 선별한 기준은요? 기준이 있어요. 첫째, 부인이 많다. 둘째, 자녀가 많다. 셋째, 그리고 그 가족관계가 복잡하다. 막장지반이죠. 그리고 넷째, 그 가문에서 끊임없이 영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 그런 기준들로 이제 꼽아본 거예요. 아니면 뭐 강력한 외척 집안이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그냥 제 맘대로 뽑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좀 이제 특이한 가족 관계에서 특이한 부부, 원래는 부부로 할까 좀 생각했는데 그건 부부의 날이 더 어울릴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한번 잠깐만 부부의 날이 언제죠? 제가 한번 그냥 한번 찾아만 볼게요. 부부의 날. 아, 부부의 날 5월 21일이었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하면 되겠네. 부부의 날 컨텐츠는 다음 주. 다음 그 특이한 가족들 해서 그 역사 속 세계의 커플 뭐 이런 거 한번 그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건 특이한 가족들 얘기. 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선정한 사람은요, 바로 여기 지금 이 영정에 있는 사람이죠. 이 영정에 있는 고려의 태조 왕건이에요. 고려의 태조가 된 왕건인데요. 그 이제 근데 조선 시대에는 그 이성계 태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왕태조, 왕씨니까 왕태조라고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고려는요, 일단은 태조는 일단은 후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정식 왕후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후궁도 엄청나게 많아서 이제 첫 번째 부인은 그 이제 우리도 흔히 아는 그 유천궁의 딸 신혜왕후 유씨가 있어요. 근데 이 신혜왕후 유씨에게서는 자식이 없어요. 그 왕건의 첫 번째 왕후인 신혜왕후 유씨에게서는 그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주제는 딱그 인물의 가족들 관계에만 딱 집중을 하는 거예요. 네, 잔디님, 고맙고요. 그래서 그 한국 역사의 그 역대 왕들 중에서 부인이 제일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분이 부인이 제일 많으세요. 능력자야. 그 자녀가요. 총 34명이 태어났어요. 25남 9녀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물론 일찍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조의 대호족 유천궁의 딸인 신혜화고 유씨가 첫 결혼을 했는데, 그 건강 문제로 일찍 죽어요. 일찍 그 사가로 돌아가서 일찍 죽었어요. 사가로 돌아가서 일찍 죽었고, 이제 그두 번째 나주에 갔다가 장화왕후 오씨를 만나요. 오다련의 딸 오도영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아들 한명 태어나요. 그냥 첫 아들이에요. 그 혜종. 고려의 두 번째 왕인 혜종 왕무가 태어나요. 그 나주 출신의 그 장화왕후에게서는 한 명만 태어나. 그래서 이제 신혜왕후가 일찍 하차를 하면서, 그러니까 건강 문제로 일찍 그 떠나면서 장화왕후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른이 됐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후는 신명순성왕후 충주 유씨예요. 충주의 대호족 유긍달의 딸이고요. 근데 이 충주 유씨는요, 아이를 무려 6명을 낳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낳은 그첫 번째로 낳았던 왕태는 일찍 죽어요. 일찍 요절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낳은 왕요가 고려의 세 번째 왕인 정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이 광종이에요. 왕소 광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낳은 아들이 왕정.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낳은 아들은 이름은 전해지지 않지만 나중에 출가해서 등통국사가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딸을 낳아요. 딸은 낭랑공주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신라의 마지막 왕인 김부의 아내가 돼요. 그 신라가 멸망한 뒤에 이제 서로의 어떻게 보면 그 경순왕도 그 호족으로 본 거예요, 왕건은. 그래서 자기의 딸 낭랑공주를 보내주고, 대신에 왕건도 나중에 경순왕의 사촌을 맞이를 해요.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충주 유씨가 낳은 일곱째 흥방궁주예요. 근데 이제 그 고려의 그 왕실은요, 초기에는요, 자기의 그 왕실 유지를 위해서 막 배다른 남매? 배다른 남매끼리 결혼을 해요. 그렇고요. 그래서 충주유 씨가 제일 많은 자녀를 낳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왕후는 황조의 호족이었던 황보 제공의 딸 신정 왕후 황보 씨예요. 그래서 이제 두 명을 낳아요. 왕욱을 낳았고요, 아들은. 딸은요, 나중에 대목왕후라고 해가지고 광종의 왕비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막 결혼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왕후는요, 신성왕후 김씨. 신라 왕족이라 불렸던 김억렴의 딸인데, 김억렴은요, 경순왕의 큰아빠예요. 그러니까 신성왕후 김씨는 신라의 마지막 왕 김부의 사촌누이가 되는 거죠. 그 사촌누이를 왕건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왕욱이 태어나요. 헌정왕후 황보씨의 남편이 돼요, 나중에. 그렇고요. 그 여섯 번째 왕후인 정덕왕후 정주유씨가 있는데요, 이제 정주호족 유천궁이 아닌 유덕영의 딸이에요. 그 유천궁하고 같은 가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신의 왕후 유 씨가 이제 자식 없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냐 같은 가문에서 이제 왕비를 한 명을 더 들인 거예요. 근데 이 신의 왕후 같은 경우는 존재감이 딱 그때가 있어요. 그 배현경 복지겸 홍유 신순겸 그사 기장이 왕건을 그 새로 추대를 하려고 할때 왕건이 거절하고 있다가 근데 부인이 딱그 방에 들어와요. 방에 들어와서 갑옷을 갖고 와. 갑옷을 입혀줘요. 그래서 이제 왕건의 능이 합장이 됐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첫째 부인이 돼요. 그래서 그큰 부인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그 집안의 대소사는 사실 나주 오씨가 좀 관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뭐냐 신하 중에 제일 윗자리인 서방님이 하십니까 하면서 왕건을 그 갑옷을 입혀줘요. 하지만 그 왕건이 즉위한 이후에 이제 황후의 책봉이 됐지만 병이 생겨요. 그래서 신의 왕후 왕건의 첫째 부인인 신의 왕후 유씨는 결국 이 중병을 얻어가지고 결국은 자식이 없이 죽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고 그 어쨌든 그래서 왕건은 정작 첫째 부인인 신의 왕후 유씨에게서는 자식을 얻지를 못하는데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만 무려 6명이었잖아요. 제1왕후가 일찍 죽었지만 제2왕후, 제3왕후. 그러니까 왕후만 6명이었는데 그 이외에 후궁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광주의 그 호족 있어요. 전라도 광주 말고요. 경기 광주의 그 호족 왕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왕규의 딸두 명은 그 왕건의 15번째 비, 16번째 비. 그리고 그두명 중에서 한 명이 광주원군이라는 그 이제 왕손을 낳았는데 결국은 왕이 못 되죠. 왕규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정종한테 제거가 되죠. 제거되는 바람에 그래서 왕건은 그래서 후궁도 엄청나게 많아요. 후궁도 엄청 많아가지고 그 중에 좀그 뭐냐 몇 명만 좀 얘기를 해줄게요. 개국공신 유금필 장군의 딸 동양원 부인 유씨하고도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 두 명을 낳고요. 그리고 그 뭐냐 이 후궁 수많은 후궁의 아들들 중에서 결국은 나중에 현종의 핏줄도 있어요. 왜냐면 그 왕건의 그 복잡한 핏줄 중에서 왕위 계승은 일단은 그첫 아들인 혜종이 했다가 혜종이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충주 유씨가 나왔던 아들들이 쭉 계승을 하거든요. 정종하고 광종 그리고 광종의 태자인 경종 경종의 태자인 목종까지가 자 그런데 그 성종은요 나중에 그 뭐냐 후궁들 중에서 여기는 얘기가 없네요. 그 성종의 뭐 아빠 뭐 그런 얘기 했네요. 왜냐면 성종하고 현종은 광그 왕건의 손자예요. 그 혈통으로는 그러니까 목종보다 더 혈통이 위겠죠, 당연히. 하여간
이 왕건의 자녀들은 뭔가 관계가 좀 복잡해. 이제 서로 그 배다른 남매끼리도 결혼을 했거든. 서로의 그 핏줄 유지를 위해서. 배다른 남매끼리는 결혼을 해요. 엄청난 근친상간이죠. 그 자기의 그 순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나중에는요, 왕유. 그 뭐냐, 대학자 왕유의 딸하고도 결혼을 하고요. 그 하여간 뭔가 많아. 응. 태자 왕태의 아내가 된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유금필의 딸하고도 결혼하고 순천호족 박영규의 딸하고도 결혼을 해요. 자, 박영규는요. 박영규의 딸은 그 견원의 외손녀예요. 박영규가 견원의 사위예요. 네, 편성팀 고맙고요. 예. 네. 편성팀 고맙고요. 그래서 나중에 백제를 멸망시키면서 그 박영규의 딸하고도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그 정종의 정비 그 문공왕후 그리고 문성왕후하고 또 자매지간이래요. 그러니까 그 백제 집안하고도 어떻게 연결을 시켰어? 왜냐면 원래 그 뭐냐? 이 호남 지역의 그 호족들은 그좀잘안 썼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박영규는 나중에 견원이 그 박영규의 집안은 좀 궤도 대우를 받은 게 견원이 그 고려로 귀부를 하는데 기여를 했던 집안이에요. 고려로 귀부하는데 그 기여를 했던 집안이기 때문에 그 집은 대우를 해줘요. 그 삼국통일에 기여한 집안이라고. 그 신라의 마지막 왕가인 그 김부의 그 가문도 대우를 해주고 그 김부의 이제 사촌 누이하고도 결혼을 했잖아요. 자, 그렇고요. 평주호족 박지은의 딸하고도 결혼을 해요. 평주호족 박지은은 이제 궁예 시대 때 나름 좀 힘이 있었던 그 신료들 중에 어른이었거든요. 이 박지은의 딸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박지은의 그 외손녀 한 명을 또 경순왕한테 또 보내줘요. 자, 그리고 개국공신 홍유의 딸 의성 부원 부인은 나중에 의성 부원대군이 되고요. 하여간 그 박지윤의 집안의 그 박지윤의 딸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 박지윤의 그 손녀들하고도 결혼을 해요. 굉장히 족보가 꼬이죠. 그렇게 그 꼬이고 하여간 굉장히 많이 낳아요.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고 그 엄청나게 많이 낳아서 결국은 왕건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세 명이 나오죠. 세종, 정종, 광종. 그리고 왕건의 손자들 중에서도 왕이 세 명이 나와요. 경종, 성종, 현종. 그리고 왕건의 증손자들 중에서도 왕이 네 명이 나와요. 그 목종, 덕종, 정종, 문종까지. 왕건의 증손자만 해도 왕이 네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려의 이제 그 전중기 그 황금기를 맞이했던 거란과의 전쟁을 끝내고 황금기를 맞이한 그 문종이 족보를 한 따지고 들어가면 왕건의 증손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외로 족보가 좀꽤 길게 되고 그 고려의 11번째 왕인데 증손자 정도의 족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왕씨 집안이 전기는 엄청나게 근친상간을 해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떻게 보면요. 근데 당시에는요. 물론 근친상간의 그 최고봉 하면 신라의 왕족들이거든요. 신라는 진짜로 그야말로 성골이라고 해가지고 왕족들끼리만 결혼을 시켰어요. 처음에는.
왕족들끼리만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왕족끼리 왕위를 있게 해요. 물론 김씨들끼리만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 박씨의 경우는요, 나중에 뇌물마약 때그 왕위 계승권을 잃기는 했지만, 그 계승권을 잃었더라도 좀 이제 그 왕비를 내는 집안을 유지를 했어요. 박씨 집안은. 그래서 나중에 그 신라 말기에 다시 박씨가 왕이 될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 박씨는 그 김씨 집안하고 결혼을 할수 있었어. 그래서 헌강왕의 사위가 박씨였어요. 박경희. 그래서 신라 말기에 신덕왕이 될수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박씨가 왕이 됐었고요. 하여간 그런 관계가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왕건의 집안이 좀그 왕건이 그 평주호족 박지은의 딸하고 결혼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후궁으로. 근데 이 박지은의 손녀들하고도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후궁이거든. 후궁이니까 그냥 그 평주호족 박지은의 집안은 그 왕건이 좀 가까이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 박지은이라는 그 호족은, 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후궁이 수십 명이었어요. 그래서 한 호족의 집안으로부터 그몇 명씩 그 부인을 들인 집안들이 있어요. 그 왕건이 첫 번째로 결혼을 했던 그 정주의 대호족 유천궁의 집안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천궁의 딸이 첫 번째 신효왕후 유씨였지만 그 유씨가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래서 그 유천궁의 집안에서 왕후를 또 들여요. 왕후 서열로 정덕왕후 유씨를 또 들여요. 다만 유천궁의 딸은 아니고 유덕영의 딸이에요. 같은 집안인데. 그렇고, 그래서 정주 유씨는 그런 대호족 그 뭐냐 그 대호족의 그 지위는 유지를 하고요. 사실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쪽은 충주 유씨죠. 그 제일 많이 낳거든. 정종 낳고 광종 낳고. 다만 이제 그 나주 출신의 장화왕후 오씨는 그 맏아들 태자를 낳았기 때문에 걔도 나름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집안의 그 뭐냐 그 여인들의 어른으로서 태자를 낳았기 때문에. 혜종. 그래서 그런 지위가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충주 유씨는 걔도 나름 장화왕후하고 그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 나름 그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 박지윤 같은 경우 엄청 대호족이었어요, 역시. 그 궁예의 그 태봉 시절 때부터 중신이었어요. 그 궁예의 고려시대 때부터 일단은 그 중신이었던 그 호족 박지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왕건의 그 부친을 이제 세조라고 추존을 했잖아요. 그 세조라고 추존을 했는데 그 추존왕 그 시절 때부터 서로 알고 지냈던 그 대호족이에요, 박지은은. 뭐 박지은도 그렇고 유천궁도 그렇고 그 뭐냐 고려 초기에 좀 신료들의 어른들이라고 할수 있었던 그런 호족들은, 그러니까 왕건의 부친인 왕융 때부터 그 알고 지냈던 호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건은 그 집안들하고의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또 후궁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금필의 딸하고도 결혼하고요, 홍규의 딸하고도 그 결혼을 해요. 그 홍유 장군의 그 집안. 그리고 그 대학자 왕유의 딸하고도 결혼을 하고요. 그 태자의 스승이었죠, 왕유는. 태자의 스승 왕유의 딸하고도 결혼을 하고, 그 홍유의 딸하고도 결혼하고, 박지은의 딸 손녀 둘다 결혼해요. 그러니까 박지은의 손녀들 입장에서는 그거죠. 그 고모가
고모가 동서지간이 된 거야. 고모가 동서지간이 된 거예요. 고모가 동서지간이 되고, 동서지간이 되고, 나중에 그 경원이 씨의 그 이자겸도 그런 일을 발생을 시키죠. 이자겸의 둘째 딸이 예종의 황후가 되는데, 예종의 왕후가 되는데, 셋째 딸하고 넷째 딸은 인종의 왕비가 돼요. 둘째 언니가 시어머니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고려의 태조예요. 그래서 어쩌면 고려에는 그 근친상간의 그 시조격이 됐던 사람이 바로 이 왕건이에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그건 궁예고. 그래서 결국 그 왕건은 그 집안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네 그 왕권 유지 그 나라의 그 힘을 지키기 위해서, 호족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결혼을 했던 거고, 정종하고 광종은 좀 쪼였고, 경종은 좀 풀어줬다가, 이제 성종은 아예 그 지방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지방의 목사들을 보냈죠. 당시의 목사는 약간 도지사급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목사는 조선시대의 목사는 조금 그 관등이 내려가요. 그 조선시대의 목사는 한 4품인가 5품밖에 안 돼요. 조선시대의 목사는 그 목이 그 군현 그 군현제 있잖아요. 군현목, 그리고 그 위에 또 부라는 행정단위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 지방행정의 역사 할때 그걸 쭉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쫙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결국 이제 고려는요, 나중에는요, 진짜 그 가까운 집안 사람들끼리 또 사랑에 빠지면 결혼을 시켜. 사랑에 빠졌는지 그냥 집안에서 결혼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고려는요, 결국 숙종 때, 그 왕건의 고손자인, 그러니까 왕건이 그렇게 이제 그 뭐냐, 근친간의 결혼을 장려를 시켜요, 태조가. 그 장려를 시켰는데, 아저 원래 이 시간대에 계속 역사 방송했어요. 근데 핫 이슈가 좀잘안 떠서 그랬지. 근데 그 고려 태조가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너무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 보니까 그 왕건의 집안들끼리 그렇게 결혼을 하다 보니까 고려는 12대 왕이 되어서야 왕건의 고손자 때가 족보가 왕위를 잇게 돼요. 근데 이제 숙종은 이제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인 왕건이 장렬을 했던 그런 그 왕씨들끼리의 결혼 이런 거 있잖아요. 금지를 시켜요. 근데 아주 금지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6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시켜요. 6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시켜요. 그 고려 숙종은 자신의 고조 할아버지는 그렇게 장려했던 정책인데 숙종은 금지시켜요. 해서, 근데 약간 여기엔 모순이 있어요. 그 직계 가족의 범위는 8촌이에요. 그 직계 가족의 범위는 8촌인데 6촌 이내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요, 이게 조선시대 때 마지막에 그 7촌 관계로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게는 결혼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7촌 그 7촌 아주머니 있잖아요. 7촌 아주머니랑은 결혼을 할수 있는 거야. 응? 7촌 아저씨 뻘 되는 여자친 척하고는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고모 뻘인데 그렇게 결혼할 수 있다는 거야. 그 근데 약간 그런 전통이 있어요. 그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는 잘 결혼을 안 해요. 왜냐면 그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 같은 경우는요, 금관가의 시조 부부예요. 김씨는 수로왕, 허씨는 허황후. 그래서 그 거기서 이제 김해 허씨가 나온 건데, 그 김해 김씨하고 김해 허씨는 웬만하면 결혼을 잘안 한다는 그런 그 설이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학부 1학년 때그 김해 지역으로 답사를 갔을 때그 얘기를 집행부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도교수 자 인솔 교수 자격으로 따라갔던 그 선생님이 하는 말, 간혹 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간혹 결혼을 하기는 한다고. 왜냐면 직계 가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지금 아마 그 가정법상으로 그게 있을 거예요. 그 직계 가족끼리는 결혼 못 해요. 직계 가족 범위에서 벗어났지 났을 경우는 같은 가문이라도 결혼할 수 있어요. 같은 파더라도. 누구누구 파, 누구누구 파 있잖아요. 같은 파끼리는 결혼할 수 있어요. 하여간 그 결혼법은 그런 그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러면 뭐예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결혼을 하지. 그런 파끼리 이제 그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결혼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태조 왕건 내 집안은 여기서 그 마무리를 하겠는데, 좀 추가로 얘기할 내용은 이제 숙종이 그렇게 6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를 시켜요. 6촌 이내의 결혼을 금지를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숙종의 아들이 예종이거든요. 근데 그 예종의 왕비로 자신의 둘째 딸을 그 들였던 그 이자겸 징수리요? 무슨 소리 얘기하는 거죠? 그 이거는 제가 마이크를 일부러 좀 증폭을 시킨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고요. 그 경원이 씨 집안이 고려 문종 때부터 그 이제 외척 집안이 돼요. 이자연이라는 그 문화시중이 자신의 딸 3명을 그 문종하고 결혼을 시켜요. 고려 문종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 문종의 손자인, 그러니까 그 경원이 씨 집안에서 이제 쭉 계속 외척 집안이 되다가 이자연의 손자인 이자겸이 이제 문종의 손자인 예종에게 둘째 딸을 보내요. 그리고 그 둘째 딸에게서 인종이 태어나요. 인종이 즉위를 했어요. 근데 그 인종이 즉위를 했는데 그 이자겸은 자신의 셋째 딸하고 넷째 딸을 인종의 왕비로 드려요. 그래서 인종은 자신의 이모들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야. 이모들하고 결혼했는데 이거는 분명 숙종이 금지시킨 그 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이모는 삼촌뻘이잖아요. 6촌 이내에 그 결혼 금지 그거에 어긋나잖아요. 근데 이자겸은 막 시켜버렸어요.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자겸의 난으로 인해서 그 척준경이, 그 척준경이 원래 윤관의 부관이었잖아요. 윤관의 부관이었던 척준경이 그 이자겸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이자겸은 배신을 때렸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이자겸의 난을 진압을 하고 나서 인종은 자신의 이모이자 부인이었던 이자겸의 셋째 딸하고 넷째 딸은 폐위시켜요.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상대니까. 그래서 폐위시켜요. 그 6촌 이내에 결혼을 하면 안 되니까. 자신의 그 이모들이었잖아요. 하지만 결혼을 했던 인연들이니 뭐그 나중에 뭐 이제 그 사가로 보내서 나름 그래도 챙겨는 줬다는 후문이 있어요. 네, 묘청의 난으로 안갈 거고요. 그래서 좀 그런 고려는 그렇게 막장 집안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근친 상간이 있었기 때문에 였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파트는 녹화를 종료를 하고, 자, 그 다음은 역시 복잡한 가족관계가 있는 조선시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